네, 살아가는 우리 강남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정 아침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아이 결혼 때문에 미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정은 우리나라에는 신정보다 신년의 새해보다도 또 다른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 새롭게 한 번 더 인사를 드리려고 문안드립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총이 이런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요, 양육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온 가정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와 양육으로 여러분의 기업이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꼭 새해 음력에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두에게 하늘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 성전 지하 2층 우리 대배실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배실 기억하시죠? 우리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 새해에는 더욱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하늘문이 열리는 이 우리 거룩한 성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에는 여러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드려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네, B1 우리 2층 예배실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우리 온 교우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주차하거나 걸어오시면서 처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로비입니다. 하나님 로비의 현장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생기고, 여기 계신 우리 여러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가족을 만난 것처럼 기쁨의 제외의 자리가 되고, 이곳에서 파송될 때 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세요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 로비가 되리라 믿습니다. 새해 이 로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우리 교회 2층 영아부 유치부 예배실입니다. 여러분 벌써 다르지요? 예수님 나의 소망이에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영아부 유치부 우리 학부모님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새해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네, 얼마나 예쁘겠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영아부입니다. 자, 영아부는 아주 심플하죠. 푹신푹신한 방석이 있고 아이들이 다칠까봐 다른 건 다 없죠. 이 예배실에서 우리 영아 어린아이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족의 소중함과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새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어디신지 아세요? 바로 중예배실입니다. 우리 이곳에서 학생부 아이들이 우리 조덕희 전사님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여러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새해 기도하기는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시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가치관들이 세워지는 우리 학생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성소인 중보기도실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실입니다. 이렇게 중보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귀한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중보기도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분들 이 중보기도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4층 우리 교회의 교제실이요, 친교실이요, 식당입니다. 우리 코로나 전에 이곳에서 가득히 모여서 우리 예배 후에 애찬을 했던 기억이 나죠. 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이 있을 때 이곳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했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 4층이 이제는 우리 속회와 소그룹 모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4층에 이제 여러분 속회원분들을 초청합니다. 이곳에서도 우리 예배드릴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5층에 우리 아동부 예배실입니다. 우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리 초등학생 우리 아동부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새해에는 이곳에서 예배할 때 예수님을 아는 다니엘처럼 에서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분명히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5층을 보시고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전사님들 방입니다. 갑자기 지금 왔어요. 자, 빨리 한번 찍어주세요. 자, 저렇게 지금 다들, 네, 갑자기. 네, 여기 우리, 네, 여기 목사님. 우리 여기 현존사, 현존사 마스크 벗어보세요. 예쁜 얼굴 보이게. 네, 우리 목사님, 잘생긴 목사님들 다시 한번 좀 멋있게. 성경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성경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새해에 우리 7층에 있는 목회실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들거나 기도가 부탁하면 언제든지 놓고 하십시오.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8층 게스트룸 그리고 우리 새가족 룸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우리 새가족분들이 4주 동안 이 8층에서 우리 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과 우리 교회에 대한 나눔을 갖게 되죠. 새해에는 우리 새가족실에 하나님의 많은 귀한 분들이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무엇보다 이제 우리 교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귀한 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섬기시는 모든 종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새해 인사 우리 교회 지하실의 B2의 예배당부터 우리 7층까지 또 8층까지 잘 보셨나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로 우리가 지난 2년을 잘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또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늘 그림에 그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기업 위에 다시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2022년도 구정,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모두에게 주님의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하늘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